어떻게 하면 이 유효성 지금 우리 그 박형민 주관은 그 깔제문에 보면 행동대장이라고 표현하고 있는데요. 이 행동대장을 어떻게 하면 실제로 경고를 하고 또 실제로 어떤 무탈이 막을 수 있을까라는 관점에서 법적으로 한번 접근해 봤습니다. 지금 그 박형민 주관님께서도 그 지금 문재인 정권은 세련되고 아주 법적인 틈새를 활용해서 세련된 흘러움직임을 하고 있다고 하는데 일단 우리도 역시 법을 잘 활용을 해서 거기에 맞게 대처를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제가 발표한 그 자료는 죄송하지만 그 자료집에 있지 않고요. 별도로 그 안에 들어가 있는 두 장짜리 별도의 자료에 있습니다. 꼭 참조해 주시고요. 일단 바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간단하게 이야기를 하고 어떤 세미나답게 이야기를 할 수 있는 부분을 집중적으로 하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니까 현재 이호성 방통위원장의 행위 중에서 문제들의 사실관계를 세 개를 추출해 보았습니다. 첫 번째, 바로 얼마 전이었죠. 오늘 강효상 대변인도 그런 이야기 하셨는데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하더니 그리고 두 번째, 그 약 한 달 전쯤에 이호성 방통위원장이 국가공무원 노동조합의 명예회원으로 가입했습니다. 이 행위에 대한 법적 문제. 그리고 기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과 언론의 공정성을 해치는 은근과 행위가 있습니다. 여러 차례 있었는데요. 오늘 박 주관님께서 적절하게 발표를 하셨지만 그 여러 차례 교묘하게 발언을 하고 있습니다. 교묘하게 발언을 하고 있지만 몇 가지 중요한 걸 읽어보면 MBC 사장과 이사회, 즉 방송문화진흥회 이사회 임기는 법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법적으로 보장되어 있지만 다른 측면에서 꼭 그렇게 해야만 하는 것은 아니다. 공영방송사장이 공적 책임과 공정성을 지키지 않았으면 책임을 물을 수 있다 등 그 내심은 현재 공영방송사장을 자기 입맛대로 바꾸겠다라는 내심을 가지고 표현을 교묘하게 직접적이 않지만 그 이야기를 하고 있으면서 그 일관된 논조에서 비슷한 이야기들을 계속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한 것들이 문제되기 때문에 거기에 대한 이 세 가지 행위에 대한 법적 책임을 한번 제 자름대로 검토해봤습니다. 첫 번째, 방통위가 방문진에 대해서 과도한 자료를 요구한 행위 법적 책임. 이 부분 관련해서는 일단 그 과도한 자료를 어느 만큼이냐 이 부분을 아시는 것이 좀 필요한데요. 실제로 끈이 넘어갑니다. 거의 MBC에 관련된 모든 자료를 요구했다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사실 내용은 제가 잘 생각하겠지만 어쨌든 그러한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법적 권한이 방송통신위원장에 있느냐? 방문진법에는 전혀 없습니다. 방문진법에는 정관과 예산결산안에 대해서 검토할 수 있다, 요구할 수 있다 정도밖에 없고 그 외에 다른 자료를 요구할 수 있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요구한 자료는 그런 자료들이 아니라 다른 모든 MBC 관련된 뭐 출자 자료, MBC 사장의 해임 이런 내용들, 그와 관련 없는 내용으로 점철되어 있지요. 그래서 제가 봐서는 그런 자료를 제출할 근거는 방문진법상 없다. 그렇다면 어디에 있을까? 고민하다가 방송위원회 관련 법이 있습니다. 방송의 근거법률이 있는데 거기 보면 포괄적으로 감독 규정이 아마 방문진에 대한 감독 규정이 막연하게 있는데 그 규정을 활용해서 주무관청이기 때문에 그 규정을 활용을 해서 포괄적으로 모든 구체적인 자료를 다 요구한 걸로 보여지는데 그 부분에 대해서 아무 반응성이 있지만 어쨌든 방문진법과 다른 법률을 종합해보면 실제적으로 그 자료를 요구할 근거는 없지 않을까라고 저 나름대로 결론을 맺어보았습니다. 그 다음 그렇다면 이와 같이 근거법률이 없는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자료를 요구했을 때 여기다 처벌을 어떻게 되느냐 그 부분이 중요한데요. 방문진법상 그 부분에 직접적인 규정은 없습니다. 따라서 일반 법규정상 형법상 직권남용죄 및 강요죄 성립 가능성이 있습니다. 다만 여기 이 법에 대해서의 문제점은 지금 방송위원회가 전체적으로 자료를 요구했는데 방송위원장에게, 즉 방송위원회는 합의체 기관입니다. 방송위원회가 행위를 한 거죠. 방송위원장에게 책임을 물을 수 있는가? 물론 형법상 책임이 대부분 자연인에 해당되고요. 방송위원회라고 하는 어떤 법인에 대해서는 물을 수가 없습니다. 그런 측면에서
방송위원회 전체의 행위를 방송위원장 개인에게 할 수 있는가? 이런 쟁점이 좀 있고요. 그리고 강요죄의 경우에는 특히 폭행 또는 협박으로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했을 경우에 강요죄가 성립이 되는데, 이와 같은 방송위원회의 자료 요구가 폭행 및 협박으로 해당될 수 있는가? 이런 부분이 또 문제될 수가 있습니다. 근데 어쨌든 저는 방송위원장이 자신의 권한을 남용해서 근거 없이 자료를 요구했다면 이 부분은 대한 충분한 의율 가능성이 있다고 봅니다. 그리고 만약에 그것이 성립되지 않는다면 결과적으로 기착될 것은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 의무 위반에 의한 탄핵 가능성이 문제되는데요. 이 부분은 조금 이따 검토할 두 번째, 세 번째가 포괄적으로 같이 얘기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국가공무원 노조공조합에 명예회원으로 가입한 행위입니다. 당연히 방송통신위원장은 고위공무원으로서 노조에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오히려 노조와 협상의 대상자죠. 따라서 그 사용자 범죄에 해당되는 자가 노조에 피입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이것을 회피하기 위해서, 의외로 회피하기 위해서 명예노조회원으로 가입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번에 마찬가지로 방송통신위원장이 명예회원으로 가입했고요. 그래서 지금 제가 제시한 자료 속에 나오는 기준은 고용노동부에서 유권 해석을 한 내용입니다. 즉 명예회원의 경우에 어떤 경우에